제 블로그에 지난번에 제가 출판 강의했던 그 응답 기반 모델링을 블로그로 좀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 강의에서 디시모터의 물리적인 상수, 즉 저항이라든가 자, 이전 강의에서 디시모터의 물리적인 상수, 저항이라든가 토크 상수 그리고 관성 계수가 주어지게 되면 모터의 플랜트 모델이 정확하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데 그 플랜트 모델의 대표적인 값이 바로 시상수, 타임 컨스턴트하고 DC 게인 K인데 그 DC 게인 타우와 K가 이렇게 저항, 관성 계수, 또 백EF 상수 이런 값들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모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했고 그 시뮬레이터로 구성한 값들로부터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고유주파수하고 감쇄계수 모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고유주파수 값과 감쇄계수로부터 실은 어떤 이 복수수 평면상에서의 극점의 위치에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그 값들이 바로 시스템의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 특성, 맥시멈 오버슈트, 최대 오버슈트와 그때의 그 정상 시간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거라면은 우리 정상 시간과 그 다음에 맥시멈 오버슈트 값이 감쇄계수 주파수하고 시그마 값하고 연결되는데 그걸 역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거꾸로 오버슈트와 정상 시간으로부터 시스템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출판 강의로 풀어드렸는데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죠. 먼저 9번식에서 TP가 알려지면 TP로부터 오메가 D를 거꾸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우리 맥시멈 오버슈트와 요 우리 오메가와 시그마의 관계를 이용해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부터 시그마를 구하게 되면 요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다시 요거로부터 요 오메가 D를 아까 11번식을 12번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13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응답, 그 TP와 NP로부터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TP로부터 오메가 D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와 오메가 D가 구해지게 되면은 이거로부터 이제 DC 게인과 시상수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의 타임 컨스턴트 식은 우리가 그쵸 타임 컨스턴트 식은 식 6으로부터 이렇게 구해진다 그랬어. 식 6을 가보면은 쭉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가 최타는 네이 바로 요 감쇄계수 고유주파수 모델러부터 요 4번식과 요식을 비교해 보면서 최타가 그쵸 타우분의 2 최타의 오메가 n이 타우분의 1이라는 그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최타를 구하게 되면 2 최타 오메가 n 타우분의 1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거로부터 다시 타우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예, 타우는 2 최타 오메가 n 분의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요 시그마가 최타 오메가 n이 되니까 결국은 이 시그마 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시그마 값도 대입을 해버리면 17번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 5로부터 DC 게인 K는 T5로 가보죠. 네, 여기서 K를 구하게 되면은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K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K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 KP분의 오메가 n 제곱 타우로 계산이 되겠고 오메가 n 제곱은 오메가 d 제곱 시그마 제곱이니까 요 관계식은 복수수 평면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오메가 n 제곱은 네, 오메가 d 제곱분의 오메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제곱과 오메가 d 제곱은 요 빗변이 되니까 네. 그거 관계식으로부터 오메가 d 제곱은 다시 오메가 n 제곱은 오메가 d 제곱과 시그마 제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상관관계식을 18식에 대입하게 되면 19, 19가 같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19식에서 타우 값을 여기서 구한 값을 넣어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요 타우가 아까 요식 이 시그마 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버리게 되면
네, 타우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EKP 시그마분의 6이 되잖아요. 네, 결국은 얘이 식은 결국은 시그마와 오메가 D로부터 모타의 플랜트 모델인 K와 그리고 모타의 상수인 타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번 식과 20번 식이 이제 최종 식이 되는데 한번 저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응답, 계단 응답으로부터 MP와 TP를 구하고요. MP와 TP를 구하게 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경우에 보면은 MP가 1.15, 그다음에 TP가 0.02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11과 14, 15부터 오메가 D와 시그마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더 썼습니다. 11번 14식을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 유도한 11번 10하고 14식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응답으로부터 구한 정상시간 TP와 오버슈트 MP로부터 오메가 D와 시그마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6번식과 19번식, 16번식이 최종식이 요식이고 19번식이 요식이니까 16번식과 19번식으로부터 오메가 D와 시그마를 요 값에 대입을 해버리면 K와 타우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KP라는 거는 P제어 게인이니까 우리가 P제어 게인을 안다고 치면 이 값도 아는 값이고, 그다음에 시그마와 오메가 D는 TP와 MP로부터 계산한 값이니까 결국은 TP와 K, MP로부터 타우와 K, 즉 모터의 시상수와 D식인 K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1번식과 14번식, 16번식, 20번식을 매트랩 코드로 제가 표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긁어보세요. 긁어가지고, 긁을 수 있도록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트랩으로 가셔가지고 요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매트랩 코드를 갖다 놓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뭐예요? 모타의 시상수, 모타의 프렌트 모델들이니까 요 값을 긁어다가, 매트랩에다가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쭉 긁어가지고 매트랩을 가지고 여기서는 다 모르는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값은 모타의 시상수 빼기 F상수 KE와 KT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값은 계산을 여기서 넣었고요. 사실은 J와 R 이런 값들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일단 긁었기 때문에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TP죠. TP와 MP를 0.023으로 놨어요. 0.023이니까 022, 0.022로 놨죠. 그러니까 여기 0.02. 자, 요 값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을 때 한번 했던 값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뮬레이션 했던 값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시뮬레이션 했던 걸 결과를 보면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0.022에서 593.7513은 가장 피크치를 보였어요. 인풋 512에 대해서. 그러니까 512부가 인풋이고 계단이파 입력의 크기고 오버슈트가 594.7513이 시뮬레이션으로 나왔으니까 요 값을 우리가 매트랩 코드로 한번 넣어봅시다. MP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MP는 여기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쪽 보고 593.7513 네, 여기서 512를 빼준 입력이 요것이 이제 스텝 인풋의 크기죠. 512. 그다음에 512분의 우리가 593.7513에서 510을 뺀 거니까 요 차가 오버슈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12로 나눠야 이제 이게 퍼센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MP를 계산을 한 겁니다. MP를 계산했고 TP는 0.022니까 여기서 0.022에서 가장 최대 오버슈트를 보였죠. 이두 값으로부터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나? 모타의 시상수와 K를 구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놨어요. TP와 KP만 구해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죠? 네. 이 값으로부터 오메가 D와 시그마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식 TP분의 파이와 TP분의 로그 MP 마이너스 로그 MP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TP는 일단 0.02와 이걸로 놓고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오메가 D는 TP분의 파이로 계산을 했고 시그마는 마이너스 로그
로그 오메가 P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주어지게 되면 타우와 컨스탄트를 요 공식으로 구한다 그랬죠. 요 공식 16번씩, 20번씩은 제가 매트리스 코드에서 여기다 계산했어요. T 컨스탄트는 E시그마분의 1 타우, 그 다음에 D시게인 K는 네, 시그마 제곱, 오메가 D 제곱 나누기 2K P 시그마 그대로 놨죠. 그대로 요거 20번씩을 그대로 매트랩 코드로 온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긁어가지고 매트랩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결국은 TP와 MP가 계산되면 KKC는 원래 지난번에 그 모션 제어보드의 그 PWM 게인하고 엔코더 게인이니까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KP를 1 곱하기 KKC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KP 값을 우리는 이건 아는 값이니까 KP는 필요한 거고 이거 미리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D와 시그마 D를 지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놨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퍼센트 코멘트 처리해버렸고 타우 컨스턴트와 T 컨스턴트와 K 이 부분 그대로 계산이 돼서 넣었죠. 네 이렇게 넣었고 뭐 J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굳이 내가 한번 써본 거니까 이거는 코멘트 처리를 해버렸죠. 필요 없고. 그다음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넣었어요. 그 베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요 베리피케이션은 뭐냐면 이제 T 콘스타와 K가 계산이 되면 베리피케이션은 뭐냐면은 이제 T 콘스타와 K가 구해지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구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T 콘스트와 K 값으로부터 오메가 n과 최타를 구하는 공식은 이게 정공식이죠. 정방향 공식. 그걸 구하고 오메가 d n과 최타로부터 오메가 d와 시그마를 또 구할 수 있고 오메가 d와 시그마로부터 tp와 np를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응답의 베리피케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요 식에서 요 식까지의 공식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블로그 맨 윗단 제가 맨 윗단에 표시,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윗단에 보면은, 네, 시스템의 플랜트 모델을 알면, 플랜트 모델을 안다는 것은 뭐죠? K와 T 콘스트를 알면, 오메가 N과 최타를 구할 수 있고, 오메가 N 최타로부터, 오메가 D와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오메가 D와 시그마로부터 TP와 NP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요 방식은 정방향이고, 역방향은 거꾸로, TP로부터, 그쵸? TP로부터 오메가 N과 시그마를 구하고 그 다음에 타우와 K를 구하는 게 역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방향으로 해서 NP와 TP로부터 타우와 K를 구한 다음에 다시 타우와 K로부터 뭐를 구한다고요? TP와 또 NP를 구해보는 거죠. TP, 여기서 이 공식을 통해서 TP와 NP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응답으로부터 자, 응답으로부터, 우리가 노란색이 이제 응답인데, 응답으로부터 어떤 오버슈트와 TP를 구하게 되면은, 그거로부터 컨스턴트와 T 컨스턴트와 K를 구하고, T 컨스턴트와 K로부터 다시 NP와 TP를 구해보니까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면은 응답이 잘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매트랩으로 보게 되면, 요거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MP가 0.159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0.1597이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TP는 0.002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 전에 보시면, 요게 쭉 내려가서, 여기서, 네, TP를 0.022, 0.02가 여기서 계산이 된 거고, 0.02가. 그 다음에, 매트랩 코드로 가가지고, MP가 0.1597이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게 좀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와서 그런데 첫 번째 출력된 게 뭐죠? 첫 번째 출력된 게 지금 다 출력을 빼버리고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맨 처음에 TP와 MP를 계산한 거로부터 마지막 타우와 K만 계산한 부분만 빼버리고요. 이 부분은 전부 코멘트 처리, 저기 출력이 하지 않도록 세미콜론을 붙여버리면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 출력이 안 되도록 세미콜론을 다 넣어버리고, 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T 컨스턴트가 0.0006,
K가 31.4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로부터 생각 보면은 NP와 TP로부터 T 컨스턴트가 0.006 나왔고 K가 31.4389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이렇게 계산된 값으로부터 이게 제대로 됐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NP와 TP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니까 마지막 NP와 TP만 출력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NP 요걸 세미콜론을 없애고 여기서 NP를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고, 네, TP가 0.022, NP가 0.1597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0.1597, 0.1597 맞고, TP 0.0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트랩으로 지금 이 수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응답이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실험으로부터 해보는 방법은 지난번에 실험 결과로부터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났었어요. 실험, 이게 회색이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였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고 그러면은 지금 시뮬레이션 모델대로 프렌트 모델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엔 실험 값을 대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험 값을 보니까 실험 값은 여기가 우리 지난번 실험을 해서 구한 값은 뭐 603이었어요. 최대치가. 603이었으니까 603을 넣고 그때 TP는 0.02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으로부터 추정한 값은 네, 0.02 603이면 0.02 604였네요. 604에서 최대값이었으니까 이때 최대값을 604로 놓고 그다음에 그때의 0.02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604로. 그러면 매트랩에 가가지고 오버슈트를 604로 요거 대신에 다시 퍼센트를 처리해버리고 네, 604 빼기 512 나누기 512 이렇게 해주면 네, 지금 새로 실험한 결과에 NP를 넣어주게 되고요. K 그다음에 TP는 0.0 21이니까 0.02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지금 실험에서 구한 NP와 실험에서 구한 TP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 네. T 컨스타가 0.006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0061로, 제가 결과치를 0.0061로 나왔고, 그 다음에 34.0866이 나왔잖아요. 34.0866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험치에서 추정한, 실험으로, 결과로부터, NP와 TP로부터 모델 추정값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 그 모델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 0.0061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추정해 본 값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뒤에 부분이죠. 다시 역추적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오버슈트가 얼마가 나오냐면 0.1797이 나왔죠. 1797이 나왔고 그 다음에 TP는 0.021이 나왔죠. 그러니까 0.021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모델 값이 실제 시스템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을 이제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TP와 NP만 가지고 모타의 모델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갖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션 제어 보드 실험 결과에서 로드를 걸었을 때 이렇게 플랜트 모델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요 값들을 또 한번 실험 결과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타우와 DC게인 값을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 한번 해봅시다. 매트릭 가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모션 결과 여기서 보면은 실험 결과를 한번 보죠. 실험 결과는 이쪽이 제가 미리 갖다 놓은 로드를 걸었을 때 실험 결과인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맥시멈 오버슈트 값이 630인 최대 오버슈트 값이 나왔고 0.023이 나왔어요. 그래서 MP를 630으로 놓고 뭐 여기를 그래서 630이 최대 오버슈트가 나왔으니까 요 값도 630으로 놓고 여기서 이 자리를 갖다가 MP 대신에 630으로 넣으면 되겠지? 630. 그 다음에 얘는 최대 입력이 오버슈트가 쭉 보니까 511으로 되질 않고 513으로 쭉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실험이. 그러니까 오버슈트만 순수하게 따진다 그러면 여기를 513으로 놓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아서 513분의 오버슈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슈트라는 거는 이렇게 스테디로 딱 이렇게 안정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오버슈트를 계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TP는 그때의 최대 정상값이 531일 때가 언제일까요? 631일 때니까 어디 갔죠? 네, 여기죠. 631일 때니까 이때가 얼마입니까? 0.023일 때잖아요. 0.023으로 해서 TP 값을 0.02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리고 다 됐죠. 실험을 해보면, 실행 실험 계산을 해보면, TP가, Const가 0.0078, 그리고 K가 33.9848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0.0078, 33.9948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다시 MP와 TP를 계산해 보니까, 네, MP와 TP는 0.0023 그대로 잘 계산이 됐고, MP도 0.281 거의 완벽하게 맞췄죠. 블록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요 실험 자료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드리는 걸로 하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그 응답 모델링 기법을 총 정리를 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스템의 모델과 그 다음에 그 모델 파라메타로부터 구해진 어떤 이런 특성 그 방정식, 특성값, 오메가인과 최타값 이거로부터 시그마와 오메가D가 계산이 되고 시그마와 오메가D로부터 그 응답의 특성들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역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그 실험 결과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결국은 그 타임 컨스턴트나 DC게인이 실제 값하고 약간 맞지 않는 거라서 타임이 그 차이가 벌어진 거라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원래의 그 TP와 그 오버슈트 값으로부터 그럼 결국은 시스템 모델을 보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역으로 우리가 실험한 결과로부터 최대 요 역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 4개를 우리가 추출해냈고 요 4개의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실제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타임 컨스턴트와 K를 계산해낼 수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모타 회사가 제공한 그쵸. 모타 회사가 제공한 어떤 물리량으로부터 계산한 타임 컨스턴트와 K 값이고, 요거는 뭐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한 오버슈트와 TP로부터 계산한 우리가 모타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의 똑같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 실험을 가지고 실제 얘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스텝 리스판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리스판스의 어떤 실험치로부터 예 시스템의 모델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드를 걸었을 때 지난번에 팔랑개비 이렇게 팔랑개비를 이렇게 붙였을 때에는 모타의 이너시아 그 회전간선 계수가 좀 커지게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시상수가 달라지는 거고 시상수가 달라진 효과를 오버슈트가 좀더 커지고 또 TP도 약간 늦어졌죠. 0.0023으로 1ms이긴 하지만 약간 늦어진 요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가 확실히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타임 컨스턴트가 0.0078은 그걸 기준으로 J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J값은 또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타임 컨스턴트를 알게 되면은 J값은 또맨 위에서 저희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J는 타임 컨스턴트로부터 역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J가 약 7.8 10의 마이너스 4.88 10의 마이너스 7제곱 정도의 관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값은 실제 모타가 우리 2, 3이 모타의 관성 계수는 지난번에 우리 값들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나타나 있진 않지만은 제 매트릭 코드를 보면은 그 값이 있는데요. 쭉 보면은 3.8에 2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3.8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대략 한 30%, 정확하게는 한29%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값입니다. 그래서 한 우리가 실제 노로드 값보다 로드가 걸려 있을 때의 그 관성 계수가 한30%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지난번 거 제가 한번 강의한 내용의 칠판 강의로 해가지고 쭉요 값을 유도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린 거를 제가 이렇게 블로그로 한번 싹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실험치를 갖고 시스템의 모델을 구할 수 있겠구나, 역으로 이제 보정할 수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시험 이후에 공부한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 시험까지로 우리는 이제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에 대한 플랜트 모델에 대한 변화를 공부했고, 이제 2차 시스템부터는 PID 제어기가 뭔가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PID 제어기를 통해서 PID 제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서버 모타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죠. 그래서 PID 제어기를 했고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서버 모타 모션 제어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0 모델 피드 포워드 제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입력 궤도 추종을 쫓아갈 수 있는 추종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외람 보상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감속기가 포함된 등가 시스템 모델은 이론적으로만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 요거가 실험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조금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감속기가 포함된 모타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면, 요거에 대한 효과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요거는 한번 제가 다른 쪽 자료를 한번 찾아봐가지고 감속기가 포함된 경우에 J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효과도 한번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한 응답 기반 모델링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난 강의들 쭉 둘러보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실제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해보고 또그 차이도 줄이기 위해서 응답 기반 모델링까지 쭉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매트랩 가지고 요거를 한번 쭉 실험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